진짜 어떤이 맞을까? 제가 무슨 편인지 선생님이 너무 한번 맞춰보세요. 저는 제가 100% 웜이라고 생각하면서 평생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썼었어요. 이 섀도우 블러셔? 블러셔 네. 제품을 썼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좀 내 메이크업이 살짝 더러 보이나? 자기한테 맞지 않는 톤을 했을 때 얼굴에 대한 영상을 보여주셨는데 네. 내가 지금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닐까? 네, 라고 네. 이제 썼는데 네. 이 팔레트를 썼는데 아, 네, 오히려 좀 이게 더 맞는 것 같은데? 나 쿨톤인가? 이러면서 좀 혼란이 왔어요. 네, 그래서 네. 아, 한번 진단을 받아야겠다 네, 네, 라고 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퍼스널 컬러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딱 정해져 있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그 안에서도 기본적으로 변화되어야 되니까 중간 톤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부 톤을 알아가시는 게 정말 중요해서 그러니까 알고 있던 톤이 맞으실 수는 있지만 세부 톤이 달라지는 경우도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네. 지금 한 3년에 걸쳐서 옷을 많이 버렸는데 네, 네, 네. 옷만 봤을 때 옷이 예뻐서 샀는데 네, 네. 막상 대보고 하면 아 이거 뭔가 이상한데? 네. 하면서 그게 약간 다 컬러가 네. 안 맞는 컬러여서 그랬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의 그 소비도 좀 정돈을 할 겸 네, 줄일 겸 또 제 이미지가 좀 궁금했어요. 네, 네. 네. 어떤 느낌의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요? 네. 저는 좀 약간 여리여리한 네, 느낌이 네. 있는 것 같고 네. 발랄한 것보다는 분위기 있는 느낌인 네. 것 같고 네, 네. 그런 느낌? 맞아요. 네. 청순 갸름이를 가지고 있어요. 너무 날씬하셔서 얼굴이 여기 약간 작으세요. 살짝 부끄럽고 아 언니가 경리 언니가 되게 부끄러워하면서 네. 촬영을 하는데 네. 이런 느낌이었구나. 가장 크게 보인 게 우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청순하면서도 여리여리하고 맑은 사람들이 있는데 청순하지만 굉장히 뭔가 우아하면서 분위기가 있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세 가지의 조합을 이미지로 봤을 때 제가 아직 진단은 하진 않았지만 여름에 뮤트 이미지, 우아한 여름 뮤트라는 이미지도 있거든요. 아니면 가을에서 굉장히 또 우아하면서 분위기 있는 그런 이미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 아니면 가을의 이미지가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봄타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봄의 이미지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밝고 따뜻하고 선명하고 귀여운 이런 느낌들이 이제 주로 이루는데 여기에서 내가 이미지 메이킹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이미지가 잘 어울릴까요? 제일 비슷한 것 같고요. 네네. 네네. 맞아요, 맞아요.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어요. 이거를 잘 아시는 분들은요, 나에 대한 이미지를 잘 알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죠. 그래서 프릴 리본 레이스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웨딩드레스 라인. 벨라인이라고 해서 곡선이 들어가는 라인 있죠? 그래서 이렇게 벨라인. 그래서 봄은요, 아기자기한 곡선이 잘 어울려요. 여름 타입들은 맑은 느낌. 그래서 여름이라는 키워드 이런 이미지. 여름 타입에서 나오신다면 어떤 이미지가 잘 어울리실까요? 저는 약간 뭔가 고르기가 좀 부담스러운데 저는 전지현 선배님 네. 느낌. 저의 생각은 달라요. 아 그래요? 네. 저는 긴 사람이에요. 아 전지현님은 어떤 느낌이에요? 시원청량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좀 뭔가 성격도 되게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시원시원하시고 네네. 김자랑님이 되게 여성스러운 이미지도 있으면서 청순한 느낌도 있긴 하잖아요. 근데 뭔가 뭐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우아한 느낌이 조금 있는 느낌이라서 여름 타입은 그냥 깨끗한 화이트에 자 청바지에 흰티, 긴 생머리 이런 다 나오잖아요. 근데 미나님도 청바지 흰티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거의 자주 입는 게 청바지 흰티가 네. 거의 대리. 그래서 그것만 보면 정말 여름도 너무 잘 어울리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여름이 또 나올 수도 있으니 여름 타임이 나온다면 여기는 심플하게 H 라인이나 나중에 결혼하실 때 A 라인들의 웨딩 드레스를 깔끔하게 입어주시고 여기는 실버 계열을 장착하시면 됩니다. 가을은 차분하고 성숙한 분위기 있는 것도 이제 가장 메인 키워드가 되시는데 밝은 가을과 진한 가을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진상으로 보기에는 여원 선배님이지. 저도. 가을은 머메이드 라인의 이너 라인 있잖아요. 우아하게 빠지는 이런 라인이 우아함에 그치기 때문에. 그래서
가을 타입들은 여기는 밝은 골드나 되게 달 컬러 자체가 밝은 사람들은 로즈 골드까지도 소화 가능하시고요. 근데 진한 가을이 나오시는 분들은 되려 그냥 골드, 브론즈 이런 에스틱한 느낌도 잘 어울리시는데 마지막으로 겨울은 굉장히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런 핫핑크 네네. 보라, 진보라 네네. 이런 거 정말 제가 되게 어려워하는 컬러들이 모여져 있어요. 근데 이게 그거 있어요. 아이돌 분들은 그 그룹이 원하는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나인뮤지스가 무슨 이미지였어요? 여신군. 아 맞아요. 그러니까 군단이라는 거는 정확하고 뚜렷하고 섹시하고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처음에 나인뮤지스 그래서 되게 블랙, 화이트, 섹시하게 맞아요. 이런 거에 장착이었잖아요. 나인뮤지스 자체의 이미지를 보면 겨울이에요. 그래서 팬분들이 네. 저희가 겨울쿨이라고 말하는 팬분들이 꽤 있었어요. 네네네. 그때는 제가 완전 블랙 헤어에 의상 완전 블랙, 그렇죠. 레이드 그렇죠. 이런 톤을 그렇죠. 입어서 스타일링 때문에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연예인들은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다 있어요. 그렇게 이미지 메이킹을 하면 다 할 수는 있는데 이 퍼스널 컬러라는 건 정말 나에 대한 이미지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미지 와. 하신다면 누가 잘 어울리실까요? 이다희 선배님 어렵네요. 룸 우아하잖아요. 기풍이잖아요. 그래서 이다희님이나 이제 고현정님 같은 느낌이 상당히 잘 어울리는데 그래서 겨울은 완전 생 마젠타 색깔들이 진짜 잘 어울려요. 없어요. 거의 이제 전멸. 겨울 타입에서 제가 좋아하는 컬러는 레드밖에 없어요. 아, 레드 정도. 그게 그래서 성향이라는 것도 있어서 내가 왜 이런 걸 좋아하지? 라는 것도 퍼스널 컬러에 녹여서 생각해보면 되게 재밌어질 수 있어요. 저 이거 공부하고 싶어요. 함께 하시면 전문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등록 가능한가요? 직접적으로 이제 진단을 한번 해보실까요? 가보시죠. 네. 원래 여기 오면 미용실 온 기분이죠. 하얀색의 백열등 조명에. 근데 항상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웜과 쿨을 두 가지를 비교하면 이렇게 나뉘어 보실 수가 있는데 쿨이라는 컬러를 했을 때랑 웜이라는 컬러를 했을 때 얼굴을 보시면 쿨이라는 컬러도 맑아져요. 얼굴은 깨끗해지는 느낌은 있기는 한데 얼굴에 살짝 회기가 도는 듯한 느낌이 있고 노르스름함이 살짝 들어가면 얼굴도 훨씬 타이트해지고 안 그래도 작은 얼굴이 없어지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쿨톤을 하게 되면 예쁘긴 한데 눈 밑에 회기가 돌면서 입술 주변도 회기가 돌면서 조금 아파 보이는 듯한 느낌. 두 번째로 넘겨볼게요. 자, 이게 쿨톤의 핑크 계열이에요. 그러면 네. 자, 웜톤의 색깔과 이건 이제 살구 계열. 이게 쿨톤은 쿨핑크. 그럼 또 눈 밑에 입술 주변 보면 확실히 검죽죽해지고 얘네는 굉장히 밝아지면서 또렷해지고 자, 시원한 색깔의 노란과 그 다음에 웜톤의 노란, 얼굴 하얘지죠. 근데 얘는 또 푸르스름해지면서 눈 밑에 다크서클 굉장히 밝아지고 얘는 펄해지고 제가 많이 버리는 색깔이고요. 아. 얘는 최근에 좀 샀던 색깔이에요. 아, 요 색깔. 웜이 훨씬 더 안정되고 깨끗한 느낌, 쿨은 굉장히 많이 파래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라는 거. 이런 푸른 소라색 계열의 파란색이 시중에서 제일 많이 판매되는 색깔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많이 살 수밖에 없는데 쿨 컬러도 나쁘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자, 이 색깔의 하늘색을 했을 때랑 이 색 했을 때랑 그래도 나쁘지 않거든요. 가장 밝은 색 정도는 두 번째 중채도로 가면 자, 이 색깔의 쿨 갑자기 다크서클 그렇죠. 안 피곤한데 되게 피곤한 것 같은 느낌? 근데 이거는 웜톤의 중채도거든요. 그러니까 페일한 컬러들은 어느 정도 가능하신 분이세요. 근데 중이나 고채도의 색감이 올라가는 색들부터는 이제 안색이 혈색이 떨어져서 그래서 더 창백하고 아파 보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장 고채도의 이런 파란색 계열은 조금 어울리지 않아 보이고 그래서 근데 이 블루 계열은 쿨톤의 계열이 훨씬 더 저희가 많이 입는 색은 그럴 때에는 정말 밝은 색깔 정도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쿨이라는 타입들은 무채색 계열들을 봤을 때 이렇게 회색 계열들이 잘 어울리시는 타입들이 쿨톤 타입들이고 웜톤은 베이지, 아이보리 계열들이 좀 더 잘 어울리시는 분들이 웜톤이시거든요. 제가 거의 인간 베이지 수준으로 베이지를 좋아하는데 이게 우와! 아, 최애 컬러들. 얘는요. 살짝 탁해지죠. 얼굴이 조금 탁해요. 근데 안 입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는 화장을 조금 하시고 입어주시면 되는데, 사실 근데 화장을 해도 조금 뜬다라는 거는 확실히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웜톤, 그 다음에 이게 쿨톤. 정말 베이지 잘 어울리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웜베이스가 조금 더 예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웜톤 안에서는 아까 봄, 가을이라는 컬러가 또 있었죠. 아, 네. 그래서 봄, 가을이라는 컬러를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밝은 색깔 계열들이 들어가는 색깔들. 이런 게 보면 되게 발랄하죠. 가을 컬러는 분위기가 샤르르르르르 풍겨지는 게 이런 게 가을이에요. 봄이라는 컬러의 레드는 이렇게 발랄한 색깔들의 조합입니다. 봄이라는 컬러는 크게 브라이트한 색감과 라이트한 색감으로 나뉘어지거든요. 그러면 뭐가 더 예쁘세요? 라이트가 더 예쁘시지 않아요? 좀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그렇죠. 색감은 어느 정도의 차선도 쓸 수 있는 것들도 이제 충분히 존재를 하는데 일단은 라이트한 컬러들은 어느 계절이든지 다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가을 컬러는 얘네들인데 크게 두 분류로 또 나뉘어져서 블랙이 들어가는 색을 딥가을이라고 하고요. 회색이 한 방울 들어가면서 부드러운 색을 뮤트의 가을이라고 해요. 그러면 어때요? 딥이 예쁜가요? 뮤트가 예쁜가요? 뮤트가 그렇죠. 훨씬 예쁘죠. 자, 본 컬러랑 밝죠? 가을하니까 어때요? 너무 하얘지지 않아요? 그래서 봄과 너무 잘 어울리세요, 가을타요. 그래서 밝은 색깔 계열은 봄도 괜찮지만 두 번째 컬러로 가기에는 이제 봄색은 이제 복숭아 핑크라고 하고 가을은 그대로 살구라고 표현을 한다면 복숭아 핑크는 조금 까무잡잡해지죠. 가을의 색깔은 어때요? 굉장히 밝게 부드러워지죠. 그래서 봄과 가을로 본다면 저는 가을이 훨씬 더 예쁘시네요. 주황색으로 한 번 더. 이게 이제 봄이라는 컬러의 주황. 발랄하죠? 그래서 브라이트냐 라이트냐 한다면 그래도 라이트가 조금 더 잘 어울리는 타입이신데 가을 타입의 딥, 뮤트 그러면 당연히 뮤트톤. 자, 봄의 발랄한 색깔, 가을 색깔 화장한 것 같지 않아요? 이 봄하고 가을하고 이미지를 이렇게 보시면 가을이 훨씬 더 잘 어울리는 이미지다라고 보여지시는데 근데 이제 뮤트라는 톤이 여름하고 가을에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좀 비교를 해드리면 이게 웜톤의 뮤트톤이다라고 본다면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화사한데요? 아이고 이 색이 이게 쿨베이스거든요. 그래서 아니 조명을 누가 만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옷만 잘 입어도 진짜 예쁠 수가 있거든요. 너무 웜톤이 정말 잘 어울리시는 타입에 거기에 이제 고혹함을 고급스러운 고혹함, 부드러운 분위기 이런 것들을 가져가셔야 되는 가을 타입이다라고 보여지십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컬러를 보여드리면 딥 다크한 컬러로 딥톤이라고 해서 선명한 색깔 이게 딥, 이게 다크, 그 다음에 이게 라이트 그레이쉬, 이게 소프트, 덜 그레이 톤 이렇게 가면 아, 쇼핑할 때 이거는 진짜 네. 아, 너무 꿀팁이다. 네. 그래서 드레이프가 많은 곳을 가시면 진짜 좋아요. 다 아, 볼 수 있으니까. 어, 여긴가요? 아, 그렇죠. 너무 센스까지 있는 거 아니에요? 딥, 다크, 라이트 그레이쉬 아니죠? 소프트, 덜 그레이쉬. 딥, 다크, 라이트 그레이쉬. 소프트, 덜 그레이쉬. 딥, 다크, 라이트 그레이쉬. 소프트, 덜 그레이쉬. 뭐 총에서도 이렇게 다크, 그다음에 라이트 그레이쉬. 소프트, 덜 그레이쉬. 딥, 다크. 라이트 그레이시 너무 예쁘네요. 소프트 덜 그레이시 그 중에서도 라이트 그레이시 컬러가 정말 베스트 오브 베스트 타입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입으시면 귀엽고 발랄하게 조금 덜 톤하고 섞어 쓰시면은 조금 더 분위기 있게 그레이라는 톤하고 섞어 쓰시면 또 차분하게. 요즘 운동할 때 보면 레깅스 색깔 이런 거 엄청 많잖아요. 어, 저 있어요. 딱 이렇게 있어요 레깅스가. 네. 이렇게 입으시면 돼요. 나중에 결혼하실 때 저는 머메이드 라인을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아하게 키가 또 있으시고 선생님이랑 드레스 보러 가고 싶어요. 어, 다음에 꼭 불러주세요.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부르면 전화드려야겠다. 가을이라는 뮤트톤을 다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소프트한 색깔은 봄 같은 색깔이요. 그래서 좀 더 사랑스러운 느낌을 연출을 하셔야 될 때는 이런 소프트 톤도 충분히 가능하세요. 덜이라는 톤은 차분하게 모르고 싶으실 때 너무 분위기 있지 않아요? 진하게 입으셔야 될 때도 필요하잖아요. 이게 다크톤. 이것도 되게 깊이감 있죠. 이것도 얼굴은 칙칙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가을이랑 컬러 안에서는 믹스하시면 다 잘 어울리세요. 자기는 너무 선명한 색깔을 미나님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 선명해지면서 뭔가 갑자기 얼굴이 죽어요. 이런 톤이 라이트 그레이시라는 컬러가 가장 베스트한 타입이 되시는 거고요. 아, 내가 너무 좋아하는 색깔들.
이런 분들은 워스트 안 어울리는 거 잘 알고 계시는 살짝 보여드려야죠. 워스트도 보여야죠. 전체적으로 이런 시작했던 것들. 이거 다 내가 싫어하는 아, 잡고 계신데요 묵묵히. 그래서 컬러는 정말 쨍하면 쨍할수록 내 얼굴이 뒤로 후퇴되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아, 근데 세상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막 나쁘지 않아요. 이거는 무슨 뭔가요? 얘는? 이건 겨울 타입들이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역시. 겨울 컬러들은 썩 잘 어울리진 않는다라고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헤어 색깔 이제 한번 볼 텐데 그게 가장 빵빵 터지는 부분이긴 한데 우리 이제 블랙 베이스 이렇게 보다 머리 노란색을 이게 컬러보다도 이 길이가 너무 좀 더 길게 준비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 일부러 이렇게 잘랐어요. 머리는 이제 블랙이냐 아니면은 이게 이제 보편적인 블랙이냐 이렇게 본다면요 너무 블랙으로 하면 눈 밑에 살짝 다크닝 하고 내려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너무 새까맣게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보편적인 본인의 컬러 정도는 사용해 주셔도 나쁘지는 않아요. 브라운으로 했을 때 느낌 훨씬 더 부드러워지세요. 블랙이냐 브라운이냐 하신다면 저는 조금 더 브라운 계열을 선호를 해드리는데 브라운에서 조금 더 밝아지는 브라운이다?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얼굴도 노르스름해지기도 하지만 얼굴이 힘이 딸려 보여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피곤하기도 하지만 아파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옐로우 베이스는 잘 안 어울리시는 격이라서 브라운 아니면은 초코 브라운 아니면 애쉬 브라운 이런 계열들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탈색도 그래도 한번 볼까요? 네,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되게 약간 네. 밝은 그런 백금발 같은 거 그런 거. 밝은 백금발. 요거는 좀 깁니다. 네. 길어도 딱히 더 괜찮지 않은데. 일단 이건 탈색 계열인데 탈색하시면. 아, 큰일 날 뻔했다. 이거는. 네. 네. 탈색은 일단 안 어울리죠. 갑자기 얼굴 이마해지는 느낌이에요. 다 그렇죠. 엄청 퍼져요 얼굴. 그래서 머리 자체는 톤으로 눌러주셔야지 훨씬 더 잘 어울리시는 타입이시고 일단 탈색은 썩 잘 어울리시지는 않는 타입이다. 제가 지금 얼굴을 반반 나눠서 다른 메이크업을 했어요. 둘 다 웜톤의 메이크업인데 뭔가 차이가 보이시나요? 이쪽 메이크업은 제가 이제 나는 그냥 파마 웜톤이구나 100% 웜톤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주 했던 톤이에요. 그런 컬러 조합이랑 그런 깊이감이 제가 예전에 했던 그런 톤이고 이쪽 톤이 이제 내가 쿨톤인지 웜톤인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서 하나씩 바꿔 갔을 때 요즘에 시도하고 있는 그런 메이크업인데 저의 가을 뮤트 라이트 그레이시에 맞는 메이크업을 이쪽에 했습니다. 근데 얘만 봤을 땐 사실 나빠 보이진 않을 거예요. 어쨌든 톤이 너무 튀는 톤은 아니니까 나빠 보이진 않지만 뭔가 내 이미지에 비해 좀 과해. 이쪽은 봤을 때 훨씬 더 맑고 투명한 느낌이 들고 음영은 훨씬 덜 했는데 눈도 커 보이고 뭔가 저의 이미지에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오해하기가 쉬운 게 그냥 웜톤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웜이니까 오렌지, 나는 웜이니까 뭐 브라운 이렇게만 생각을 해서 화장품을 고르면 이렇게 뭔가 자신한테 정말 퍼스널 컬러에 맞지 않는 메이크업을 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자기의 컬러에 맞게 다양한 시도를 해보면서 내 색깔을 찾아가다 보면 더 자기의 매력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차선이라는 계절도 하나가 더 있거든요. 네. 그래서 봄이라는 컬러에서 가장 밝은 1번 정도 봄에 가까운 가을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 도움 많이 되셨어요? 아, 네, 정말 너무 지금 속이 시원하고 빨리 이제 쇼핑도 해보고 싶고 메이크업도 해보고 싶고 그래서 또 이렇게 저처럼 퍼스널 컬러가 헷갈리는 소고기 분들 있다면 컬러 플레이스로 오세요. 이제 나의 계절이다. 가을이잖아. 그러네요. 그쵸. 코고. 무료 꿈.